안녕하세요. 서승진 교수입니다. 영어로 읽는 The Great Gatsby. 오늘은 파트 4, 40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조던이 닉에게 쭉 그동안 데이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 마무리가 끝나고 오늘은 이제 다시 닉하고 이 조던이 이 플라자 호텔 커피숍에서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자, 시작할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진 그전에도 보신 적 있나요? 뉴욕 센트럴 파크의 관광용 마차 사진이에요. 제 경우는 시카고의 경우도 이렇게 시내 관광을 마차로 할수 있게 되어 있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자, 내용 볼게요. When Jordan Baker had finished telling all this, we had left the plaza for half an hour and were driving in a Victoria through Central Park. The sun had gone down behind the tall apartments of the movie stars in the West 50s. 자, 내용 볼게요. When Jordan Baker had finished telling all this, 조던 베이커가 이 모든 이야기 하는 것을 다 끝마쳤을 때, 데이지의 과거사를 쭉 얘기해 줬지요? 그랬을 때, we had left the plaza. we라고 하면은 조던하고 닉. 둘이서 이 플라자 호텔을 떠났어요. For half an hour, 한 30분. And were driving in a Victoria. Victoria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지명이라면 그냥 앞에 어가 없어야 되는데 어가 있는 걸 보면 빅토리아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뉴욕 센트럴 파크 관광용 마차를 말합니다. 이거를 타고 through 센트럴 파크, 이 센트럴 파크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The sun had gone down. 아, 해가 뉘엿뉘엿 칩니다. Behind the tall apartments, 높은 아파트를 뒤로 하고 of the movie stars in the west 50s, 서쪽 방향 50번가 쭉 거기에 유명한 배우들이 살고 있는 높은 아파트 그 뒤로 해가 뉘엿뉘엿 지네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또 진행이 되나 볼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 가져온 사진이 1920년대의 뉴욕의 야경이라고 그래요. 이 차를 보니까 옛날 그 차 모양이 나오지요. 그래도 20년대 굉장히 번화했네요. 내용 볼게요. And the clear voices of girls, already gathered like crickets on the grass, rose through the hot twilight. I am the Sheikh of Araby. Your love belongs to me. At night when you're asleep, into your tent I'll creep. 이렇게 노래를 불렀나 봐요. 여자애들이요. 내용 볼게요. And the clear voices of girls. 아주 그냥 명랑하고 똑똑하게 잘 들리는 이 소녀들의 목소리가 already gathered like crickets on the grass. 그 잔디 풀밭 위에 모여져 있는 귀뚜라미처럼 rose through, 높이 솟아올랐다. The hot twilight, 더운 그 황혼 저녁 시간에 목소리가 이제 하늘로 쭉 오르는 거지요. 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노래 가사는 이렇게 되네요. I am the Sheikh of Arabi. 나는 아라비아의 왕이라네. Your love belongs to me. 당신의 사랑은 내 것이야. At night when you are asleep, 그대가 잠들어 있는 밤에 into your tent I'll creep, 그대의 텐트 속으로 나는 기어들어갈 거야. 이렇게 애들이 쫑알쫑알거리고 있었나 봐요. 아주 낭만적인 그런 내용도 가사 속에 들어가 있지요. 자, 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시오. 여기 지도 좀 봐주세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더 가져와 봤어요. West Egg, 저쪽에 East Egg. East Egg에는 아주 부잣집 데이지, 저택이 있지요. 탐, 그리고 데이지, 그리고 딸,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 집도 굉장히 컸어요. 이 저택에 저녁 식사하러 닉이 갔지요. 닉의 집 어딨어요? 조그만 거, West Egg에 있고요. 저 위에 바닷가에 개츠비 저택이 있지요. 이런 거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했으면 해서 가져와 봤어요. 자,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It was a strange coincidence, I said. But it wasn't a coincidence at all. Why not? Gatsby bought that house so that Daisy would be just across the bay. Then it had not been merely the stars to which he had aspired on that June night. 이해가 어느 정도 되셨나요? 내용 볼게요. 이제 니크 이렇게 얘기를 해요. It was a strange coincidence. 아, 그거 참 이상한 우연의 일치네. 라고 I said. 니크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But it wasn't a coincidence at all. 아니야, 그거 절대로 전혀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Why not? 왜 아닐까? Gatsby bought that house. Gatsby가 그 집 산 거예요. So that Daisy would be just across the bay. 그래서 데이지가 그냥 그 마늘 끼고 반대쪽에 있는 거 이렇게 하려고 일부러 그 집을 산 거지요. Then it had not been merely the stars. 그렇다면 그것은 단지 수많은 별들을 본 것은 아니었다. To which he had aspired on that June night. 그것에 대하여 June night, 6월 밤에 자기가 그 열망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 기억나세요? 6월 밤에 우연히 이 조그마한 집을 얻게 된 니크가 옆집에 어떤 남자가 서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저택이죠. 그 정원에 서서 저쪽 만 쪽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등대가 있는데 손을 들어서 이렇게 별 같은 거를 잡는 듯한 이런 모습을 했어요. 아, 무슨 열망이 있나 보다. 이제 알고 보니까 그 그리운 자기 사랑하는 그 데이지 쪽을 향하여 이렇게 손을 뻗은 게 아닌가라고 니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그 6월 밤의 장면을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봐요.